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들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바로 서든토드라고 수영종급인데요. 자, 우리나라 개구리나 마린토드, 커먼토드 이런 친구들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커도 8cm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훨씬 작고 귀여운 소형 두꺼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친구들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진짜로 바닥에 모래를 깔고 은신처, 수영장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바로 미러미랑 귀뚜라미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먹방을 오늘 구경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큰 퍼미럼을 투척. 야, 자, 먹을까요? 어? 반응을 보이죠? 어허? 오, 먹었다. 오, 오, 야, 먹는다. 훗. 먹어라. 오, 먹는다. 오야, 에, 실패했어. 아하, 오. 야, 한 마리 낚아챘어요. 자, 지금 다른 친구들은 지금 겁쟁이죠? 귀여워. 자, 그렇다면 2차로 귀뚜라미를 넣어 보겠습니다. 투척. 오, 여기 돼지가. 오, 실패. 하하. 야. 이 자세히 보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큰 가격에다가 귀엽게까지 생겨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은 종입니다. 지금도 많이 분양이 됐고요. 자,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챙겨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소형 맹꽁입니다. 자, 수영 두꺼비가 아니라 수영 맹꽁이과인데요. 자, 이거 자세히 보면은 등에 무늬도 있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버러우를 하면서, 코코피트나 땅에 버러우를 하면서 얼굴만 내밀고 있다가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요. 사육 방법은 토드랑 사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좀 더 얇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물을 위조로 잘 챙겨주셔야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거나 위협을 가할 때 몸을 굉장히 많이 부풀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친구를 이렇게 만지작거려 볼게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오, 야, 커진다. 자, 젤리 같은 느낌. 오, 야. 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만지니까 오, 야, 엄청나게 빵빵해진 거 보이세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미럼, 귀뚜라미, 슈퍼미럼 다 먹고요. 자, 번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에서 번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맹꽁이들은 이렇게 만지면요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가 몸에서 나와요. 자, 해가지고 오늘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따 밤에 생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